자, 오늘 제가 그 뭐냐 신섭을 한번 가보려고요. 신섭에 가면은 400 연뽑기 준다 그러죠, 그죠?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. 자, 아이디 송아지 세상. 이런 거살 필요 없고. 자, 이게 뭐죠? 10연 뽑기 증정. 접속 시 200연 뽑기 증정. 아, 이거였어? 200연 뽑기, 요거랑. 아, 난또 보물찾기 그런 건줄 알았네. 이거였네요, 이거. 이거 뭐, 딱 메리트는 없어요. 저는 뭐, 사과 뽑기나 달걀 뽑기 같은 거, 보물찾기, 뭐, 요런 거 주는 줄 알았네.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주는 거죠, 이거. 글쎄요, 이거 큰 메리트가 없네요. 일단 뭐 한번 뽑아보죠. 자, 이렇게 속이나? 자, 이거 크게 메리트 없습니다. 여기 400연 뽑기에 현혹돼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, 이거. 아니 뭐이 중에서 주는 건데 뭐. 접속 시간 5분을 달성해 10회 뽑기 획수를 획득. 글쎄요, 예, 10회를 뽑았는데 이거 주네. 뭐야, 하나 하면은 두 개 다 리셋이네. 보상이 다른가요, 지금? 아, 보상이 다르네. 아, 참. 보라색 성인. 보라색 성인. 아니, 이거 하려고 좀 일찍 틀었더만. 괜히 일찍 틀었네. 킹9973님, 어서오세요. 그죠? 다시 끌 수도 없고. 아니, 전 이 쓰레기인지 몰랐어요. 야, 이거. 어떡하죠? 괜히 일찍 들었네. 영상이 안 나오는데? 자, 어쩔 수 없이 충전을 해야 되네. 자, 여기서도 조금 올라가겠죠? 턱없이 부족하긴 해요, 이게. 턱없이 부족한데. 괜히 충전했네, 그죠? 자, 그때 제가 100만 원 질렀던 거 조금 세이브 할게요.
아,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만령이 더 좋은 것 같은데. 이거 점수 2,500짜리잖아요. 만령이 나왔으면, 어우, 비혼석. 근데 비혼석도 언젠가는 또 쌓일 것 같아요, 그죠? 성광석처럼. 성령 호크. 어쨌든 만두가 순서를 좀 양보해줬어요. 순서를 양보해줬고. 아니, 그렇다고 저는 공짜로 받진 않아요. 공짜로 받으면 절대 안 되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신병이나 호크 먼저 먹으면은 먹는 대로 줘야죠, 그죠? 이건 또 공격적이네요. 피해 추가. 공격 강도. 자. 그래도 제법 오를 것 같습니다. 맞죠? 6,700만. 6,700만. 에이. 레이스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. 이걸 홀딱 가져가네. 아, 번쩍 하나 좀나 보고 싶은데 오늘. 좋아요, 삼성. 한 번만 더 하주라. 호루오르주님 어서 오세요. 번쩍. 아쉽네요. 한 사이크만. 아, 난 오늘 너무 박스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이렇게 안 나온다고 박스가? 박스 뜨는 것만 보고 싶어. 어우, 대기.
태양님이 딱 페어스 드셨네. 일단 대기. 번쩍, 번쩍. 예, 드디어 그냥 보긴 봤네요. 예, 고래. 에이, 고래인데. 허, 538회. 아니, 태양님 몇 회 하셨어요 오늘? 몇 회 하셨는데 드신 거예요? 전 지금 572회. 784회. 이거다. 그래도 굉장히 적은 횟수에 드신 거죠. 뭐 700회면은 예. 자, 여기서 한번 작품 하나 만들게요. 마지막 작품. 그렇죠. 500 다이아 있거든요. 한 번 더.